생선 양념구이입니다. 생선 양념구이는 아가미를 통해서 내장을 제거를 해주시고 유장 발라 굽고 고추장 발라 구워주시면 됩니다. 씨앗물 때 생선은 한 마리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받았을 때 생선 상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상태가 안 좋으면 교환 요청하신 후에 시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조기 손질 하겠습니다. 시험 때 개수대에서 하시면 돼요.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핀을 긁어주세요. 배 쪽도 해주시고 반대편도. 자, 그 다음에 가위로 지느러미 잘라주시면 돼요. 배 쪽, 등 쪽 꼼꼼하게 다 정리해주세요.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잘라야지 지느러미도 잘 잘려요. 자, 꼬리 쪽은 이렇게 1cm 정도 남기고 일자 또는 V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장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배를 가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가미를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입과 아가미를 통해 주셔도 되고 입을 벌려서 젓가락을 넣어주고 뻥 뚫린 대로 나오고 막힌 대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해서 돌려주셔도 되고요. 돌리면서 천천히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 내장이 나오죠? 또는 아가미에다 젓가락을 넣어서 한쪽에다가 안쪽에서 내장을 감아주세요. 내장은 배 쪽에 있겠죠. 배 쪽에서 감아서 이렇게 내장을 꺼내주시는 겁니다. 안쪽에 빨간 아가미 다 정리되어야 합니다. 안쪽에 깨끗하게. 그리고 혹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젓가락을 안에 넣어서 이렇게 훑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빼게 되면 살이 터질 수 있으니까 뼈 쪽으로 긁어주시는 거예요. 뼈 쪽으로. 그래서 안에가 아무것도 없도록 이렇게 만져보면 비어있는 게 느껴져요. 또는 입을 통해서 안쪽에 들여다보면은 안에가 텅 비었는지 꽉 찼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셔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안에 물을 넣어서 한번 헹궈줄게요. 자, 손질한 조기는 한 3번 정도 칼집을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조기가 좀 작다면 2번 넣으셔도 돼요. 일단 간격 일정하게 뼈 뚫지 않고 자르지 않고 칼집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앞뒤로. 소금 반 큰술을 나눠서 앞뒤로 살이 단단해지게 간이 배도록 이렇게 절여서 두는 동안 다른 작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정도 조기가 절여지면 소금도 많이 녹고요. 그 다음에 살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찬물에 한번 씻어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양념 만들어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장은 참기름이 한 큰술이고요. 그리고 간장은 한 작은술이에요. 3:1 비율이에요. 자, 이제 숫자 뒤집기 그러면 한쪽이 15ml고 한쪽이 5ml잖아요. 그럼 3분의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장 만들어뒀고요. 고추장 양념장입니다. 설탕 깨 부셔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장은 하나. 설탕이 반이면 고추장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파마늘, 참기름. 생선 양념구이나 북어구이에는 후추가 들어가죠? 석쇠 요리에서는요, 모두 석쇠를 이렇게 달궈서 사용하시면 돼요. 차가운 석쇠보다 뜨거운 석쇠에 재료를 딱 올려놓으셔야 재료가 덜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사용 직전에 달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석쇠 빨개지는 거 보셨죠? 자, 요 정도만 달구시면 돼요. 자, 달구고 그 다음에 들고 하면은 위험해요. 안전관리 때문에 이렇게 접시나 볼에다가 놓고 이물질 있으면 긁어주시고 재료가 들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좀 바른 다음에 콕콕 찍어줍니다. 재료 닿을 부분에. 특히 생선 양념구이
그 다음 섭산적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들러붙죠. 그래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조기 유장 처리해 볼게요. 앞뒤로 골고루. 바로 고추장 부위로 하면 타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장 처리를 해서 굽고 고추장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뿔. 조기가 사이즈가 클 때는요, 더 잘 익혀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채점할 때는 안에 다 파봐요. 그래서 안에 살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체크하고 내장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체크합니다. 중간뿔로 한쪽 익은 후에 반대편 구워줄게요. 꼬리 쪽은 살이 많이 없어서 잘 타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구우면서 자꾸 이물질이 떨어진다, 불이 난다, 그러면은 유장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또는 생선을 씻고 물기 제거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물기 제거도 제대로 하시고 유장도 잘 발라주세요. 많지 않게, 타지 않게 구워주시고요. 반대쪽 살이 눈알이 하얘지는지, 칼집 넣은 부분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 살이 하얘졌는지 확인하시면서 구워줍니다. 생선 양념구이는 유장에서 80% 정도 하고요, 고추장에서 20%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생선 두께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돌릴 때 이렇게 석쇠, 반대편 석쇠 올려서 아랫부분만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억지로 떼면 다 부서져요. 뜨거울 때 떼면 더 부서져요. 그러니까 조심해 주셔야 돼요. 눈알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제가 뒤집어서 반대편 익히고 있습니다. 자, 생선 양념구이는 80에서 90% 정도 익혔습니다. 자, 뗄 때도 조심스럽게 떼주셔야 돼요. 식은 후에 살살살살 두들겨 보세요. 그 다음에 잘 안 떨어진다면 이렇게 칼로 아니면 수저나 젓가락 이용하셔갖고 살살 껍질도 안 벗겨지게 잘 떼주세요. 그래서 기름 코팅을 잘 하셔야 돼요, 생선 양념구이는. 자, 이렇게 잘 떨어졌죠? 자, 그 다음 반대편도요, 뒤집어서. 여기는 그냥 잘 떨어지는데요? 생선 상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알, 그 다음에 안쪽에 하얗게 변했죠? 자, 이때까지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장 양념합니다. 조심스럽게 갖고 와서 고추장 양념장 골고루 발라주세요. 확 밀어버리면 껍질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약간 찍어주듯이 조심스럽게 양념장 발라주세요. 배 쪽도, 머리 쪽, 꼬리 골고루 다 하는 겁니다. 약간 김밥술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액체일 때 더 잘 발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 지참 준비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저 뒷면 이용하고 약간의 손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양손 묻혀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자, 도구랑 같이 사용하면서 골고루 발라줍니다. 고추장 양념한 것도 중간불로 굽겠습니다. 속이 거의 다 익었는데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추장 타지 않게 조절하시면서 구워주시고, 가만히 있으면요 타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방향이든 동그랗게 움직여가면서 구워줍니다. 석쇠를 접어서 돌려서 반대쪽 구워주겠습니다. 생선을
손을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석쇠를 돌리세요. 자, 양쪽 다 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생선은 놓는 방향이 있습니다. 머리가 왼쪽, 꼬리가 오른쪽, 배가 아래쪽. 제출하실 때 그 방향 그대로 놓으셔야 돼요. 자, 완성 접시 준비하시고, 머리가 왼쪽에 있죠? 꼬리 오른쪽, 배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타지 않도록 하시고, 양념 조절 잘 해주시고요. 골고루 발라주세요.